대우건설 직원이 직접 알려드리는 아파트의 모든 것, 푸르지오 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0 푸르지오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대우건설의 이미영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대우건설 브랜드 상품 전략팀 인테리어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미영 대리입니다. 올해도 편리한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섬세하게 고민한 결과 2020년에는 푸르지오가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 그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2020년 푸르지오 인테리어 전략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전략인가요? 네, 2020년 푸르지오는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전략과 취향을 고려한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주거 공간의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전략에서는 주거 공간의 실용성을 도모하였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직렬 혹은 병렬 구조로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을 일체화시킨 구조로 다용도실의 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해서 쾌적한 주방 공간을 구현해냈던 히든 키친도 변화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존의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분리했던 슬라이딩 도어를 제거해서 답답한 느낌을 개선했는데요. 주방을 안쪽에 숨어있는 형태로 배치하여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공간을 구성하였고, 더 넓어진 다이닝 공간에는 큰 창과 벤치를 배치해 집에서도 마치 카페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히든키친 외에도 침실을 대형 드레스룸으로 구성하거나 공간 효율성을 위해 기존의 돌출형 붙박이장을 매립형 붙박이장으로 개선하는 등 2020년 푸르지오 인테리어는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정 타겟층을 고려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2, 3인의 소규모 가구를 위한 인테리어인 만큼 가족 구성원의 취향이나 선호가 더 많이 반영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취향을 고려한 전략에서는 인테리어 디테일에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실링팬, 원목마루, 유명 브랜드의 조명 등 다양한 특화 아이템들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빙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사용 행태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는 시스템으로 때로는 주방 공간을 가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의 영화관이 되는 등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줄 시스템입니다. 외산 주방 가구에서만 보던 히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푸르지오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밖에도 소개해 주실 장점이 더 있다고요? 거실 공간을 최대로 넓힌 전면 개방형 LDK 구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침실 크기를 줄이더라도 거실을 넓게 쓰고 싶은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 다이닝의 경계를 허물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푸르지오가 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정보와 함께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라이프 전문가를 만나다. 안녕!